이 기억을 없애려고 조니는 베타 블로커 처방을 받은 거군. 기억을 못하는 것도 당연하네. 당연해. 희미하게 연결이 끊긴 거지. 지워진 게 아니야. 여기 어딘가에 이 기억의 파장이 남아있을 거야. 그러면 어머니는 어땠지? 그녀는 베타블로커 처방을 안 받았을 거야. 덕분에 조금 정신이 이상해진 거겠지. 그래서 엄마가 자꾸 얘를 딴 이름으로 부른 거죠? 최소한 조니를 조이라고 부른 게 그의 별명은 아닌 것 같아. 조니가 아니라 조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조니는 어떻게 되는 건데? 여기 싫다. 빨리 가자고. 어디로? 엄마는 오히려 죽은 조이를요,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조니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랬던 거죠. 약간 정신 이상 기질이 살짝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 다람쥐 치인 게 있네. 이 사나이의 희생에 경의를 보낸다. 그래. 네, 로잘린이 수송요원이에요. 얜 약간 닐은 커닝할 때 옛날 동창이었나 봐. 커닝할 때 도와줬다고 그러잖아. 정보, 조이를 입수했다. 연결이 끊긴 기억이 이것만은 아니겠지. 이상해. 더 이상의 벽을 만들고 있지 않는다고. 불길한 소리 하지 마. 가자. 더 어렸을 적 기억으로 들어갔죠? 더 이전의 기억으로. 야, 너도 이 시리즈 꼭 읽어봐. 이거 정말로 진짜 연락장이야. 나 벌써 세 권이나 연이어서 읽고 있어. 캐터링님 고맙습니다. 제목이 뭔데? 애니모프. 어린애들이 동물로 변해서 정신을 지배하는 민달팽이들이랑 싸우는 이야기야. 에, 난 그런 괴상한 이야긴 싫어. 왜 그래? 이거 재밌어. 지겨운 학교에 가는 대신에 얘네들은 동물로 변해서 크고 나쁜 외계인들을 혼내준다고. 그리고 다들 우와 우와 막 레이저도 막 쏜다고. 이렇게 뿅뿅뿅뿅뿅뿅 이렇게 뿅뿅뿅뿅뿅뿅. 그만해. 저기 말이야, 조니. 난 언젠가 유명한 작가가 될 거야. 제일 재밌는 소설을 써서 애들한테 공짜로 나눠줄 거야. 그렇게 부자가 되면 엄마랑 너한테도 진짜 큰 집을 사줄게. 책을 공짜로 주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한텐 공짜고 엄마 아빠들은 돈을 내야지, 물론. 그래, 엄마 아빠들이 잘도 너한테 돈을 내려고 좋아하시겠다. 야, 그날 일 때문에 아직도 삐쳐있니? 그러지 마. 내가 기차를 탄건 분명히 공평했잖아. 그러고 보니 너상 받은 건 어땠어? 버렸어. 허수아비한테? 저기 그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거든? 엄마 맨날 너만 좋아하잖아. 아, 야, 아니야.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작년 부활절에도 우리 모두가 낚시하러 갔을 때도 또. 알았어. 그러네. 가지고 싶으면 혹시 내 기차 가져도 돼? 진짜? 응. 그러니까 네 말이 맞으면 엄마 나한테 또 사주시겠지? 안 그래? 퀵, 찌. 뭐야? 조니, 들어봐. 저걸 누가 가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내건 전부 다네 것도 되잖아. 봐, 놀 때는 둘이 같이 놀잖아, 그지? 그러네. 응, 그래. 그래, 너랑 나랑은 쌍둥이잖아, 조니. 우린 한 몸이나 마찬가지라고. 야, 이웃 사람들 놀려주러 가자. 이차. 빨리 와! 빨리! 기다려. 비 내리는데? 그래, 비 내리는데 뭐가 어떻다고? 가자! 에이, 모르겠다. 정보, 애니모프를 입수했다. 오, 다 들어왔죠? 기억의 파편이 더 필요합니다. 누가 지금의 존일까요? 저 형이랑 동생 중에. 나중에 알게 되겠죠? 가보죠. 다음 기억으로. 더 어린 시절이죠?
축제네요. 축제 중인가 보네. 그렇지? 같이 돌아볼래? 난 돌아보고 넌 여기 가만히 서 있는 건 어떨까?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서로 질문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어때? 그만 짓거리고 가자고. 야 뭐야, 실패했잖아. 질문만 해야지. 한마디도 안 줘. 하여튼 남자가. 과일! 신선한 과일입니다! 사과, 귤, 토마토 전부 다 있어요! 아 잠깐,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잖아요. 채소입니다. 아니 과일 맞아. 토마토는 씨방인 동시에 안에 씨앗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과일이야. 아무리 그래도 토마토잖아. 토마토를 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는 없다고. 우리는 누구지? 난 여럿이 모여서 요리하기도 해. 알았어? 우리 중 몇몇은 요리란 걸 굉장히 심각하게도 여긴다고. 과일, 신선한 과일이에요. 유키쿠키님 고맙습니다. 전 이거 싫어요. 기차 가질래요. 그 기차는 하나밖에 안 남아서 대신상을 고민용으로 바꿔 가겠니? 싫어요. 기차가 좋아요. 자자 존, 그러지 마렴. 조이가 공평하게 이걸 탔잖니, 안 그래? 저도 상 받았는걸요. 그냥 먼저 했을 뿐이잖아요. 히 괜찮잖아. 이걸로 같이 놀자. 기차는 내가 받고 넌 고민용 받고. 네 쌍둥이가 얼마나 착한지 보이니 존이? 자 꼬맹이들, 이제 사람들 길 막지 마렴. 나와 나와. 자 저긴 뭔가 있는지 보러 가자꾸나. 꼬맹이가 아니에요. 나도 기차 먹고 갖고 싶은데. 뭐랄까, 나도 지금부터 널 꼬맹이라 부를까 싶어. 헛소리하고 있네. 설마 이거 두더지 잡기인가? 두더지 잡 뭐? 뭐라고? 레린인 것 같습니다. 아, 두더지 잡기, 망치를 들어서 두더지를 잡으면 된다고. 동물학대야? 아, 가짜인 게 당연하잖아 멍청아. FPS가 발명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화를 풀던 물건이라고. 원시적인 물건이네. 글쎄 뭐 꽤 구식이긴 하지. 이런 건 어디서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팬이셔서. 아 하시겠습니까? 모두 다 잡으면 이기는 겁니다. 아 할게요 할게요 할게요. 합니다. 해요. 해볼까? 마우스 이용 고! 자 어디보자. 2 1 껴넘. 아이 때리지 마세요. 어이 왜 때려요. 아 아파요. 하지 마세요.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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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오오오오오오오 야 오 오이차 오 아이차 이 요놈 요놈들 요놈 요놈들 됐어. 몇 초 남았어? 10초 남았어요? 어 잘한다. 만점 아냐 이거? 어우 이거 약간 이상한 데 맞을 때가 있네. 이게 마우스가 혼나가네. 좋아 됐어. 시간 종료. 어디보자. 48마리의 두더지가 나타났고 망치를 51번 휘둘러서 총 43번을 맞추셨네요. 명중률 89%입니다 아 역시 쩔죠. 신기록을 수립하셨어요. 땡땡땡땡땡땡. 어 뭐야, 어 저거 하니까 구슬 주네. 어 저거 구슬 줬네. 굿. 아 예, 신비로운 운명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아이는 변호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는 의사가 될 것 같군요. 어 세상에나, 어머 세상에나, 얘들아 오늘은 실컷 먹으렴. 변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을 내가 낳았어. 아 잠깐만요, 제 복채는요? 어허 안돼, 난 말 안 할 거야. 좋건 나쁘건 한쪽으로 비뚤어지잖아, 점이란 건. 모두들 여길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관람차입니다. 될 수 있어요? 아, 아니요 못하죠. 움직이긴 해요? 아, 아니요 움직이진 않죠. 누가 물레방아에 의자를 몇 개 붙여놨구만.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아. 하여튼 뭔가 얻었다. 야 다 얘기해봐야 되는구나 이거. 굿굿. 근데 얘네들 안 줬지 왜? 저 옆으로 가보죠. 조인의 가족이 이쪽으로 갔으니까. 바베큐 파티도 하고 있다. 난 미국 구리구리 신인 것 같습니다. 패그라이더 드리고요. 난 미국 문화 중에 제일 부러운 게 이거야. 집안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 할 때 그 소세지가 너무 맛있어 보여. 아 다른 게 아니라 소세지 구울 때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대도 추천 신인 것 같습니다. 그 아빠가 막 이렇게 바베큐 막 구워주고 있잖아. 아 소세지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로 구워 먹으면 아 기가 막힐 것 같아. 나 그게 너무 먹고 싶어.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 수제 소세지. 배고프다. 나 오늘 죽밖에 못 먹어서.
이게 사랑의 빼느라. 어, 이건 뭐지? 오, 합창단인가봐요? 아, 노래 부르는 건 안 나오네요. 아쉽게도. 같이 부르려고 했는데. 어, 여기 있다. 냠냠. 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조이. 그거 맛을 어떻게 견디는 거야? 맛도 없는 건데? 그거 무지하게 시고 이상하잖아. 그거죠? 그 피클. 그저 이상한 피클. 그것도 먹고 있는 거죠? 형이 좋아했었네. 죽은 형이. 시고 맛있단 말이겠지. 한번 먹어보라고. 싫어. 난 그냥 올리브도 먹기 싫어. 올리브 피클이라니. 그래도 하나쯤은 먹어보지. 그러니 조이. 조니. 그거 아니? 너도 좋아하게 될지? 응, 그래. 아우, 가우, 맛없어. 먹긴 먹었는데 이제 놀러가도 돼요, 엄마? 그래, 하지만 놀이터에서 놀고 조금이라도 멀리 가진 말이엄. 어, 좋다. 가방은 두고 가야지. 엄마 가지고 있을게. 싫어요. 이건 제 거니까. 제가 딴 거니까요. 정보, 올리브 피클을 입수했다. 아, 존, 존은 사실 올리브 피클을 되게 싫어했었네요, 어렸을 때. 형이 좋아했었고. 존을 따라가 볼까요? 존의 애칭이 이제 존이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 혹시라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조이가 형이고, 죽은 형이고, 존이는 지금 우리 의뢰자기도 하면서 이 아이죠. 엄마가 나쁜 건 아니지. 나쁜 건 아니고, 약간 뭐라고 그랬나? 세심하지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저런 세심한 것들에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 건데, 이제 저건 나쁘다고 표현하는 건 아닌 거지. 어, 나쁘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사람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약간 조금 편애라기보다는 약간 신경을 덜 써준 건데, 그게 이제 좀 저렇게 돼야지. 어,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야겠죠? 아이들도 상처받으니까. 어? 저기 뭐지? 따라가 보자. 따라가 봐요. 어, 저로 가고 있죠? 엄마가 하신 말씀을 참 잘도 따르네. 안 그래? 여긴 놀이터가 아닐 텐데. 딴 데로 가고 있죠? 어, 얘네 어디서 커플질이야? 유령들이. 어? 저 꼬마가 어디 가는 거지? 어? 뭐 하는 거지? 어, 어 뭐야? 점프 뛰었어? 우와! 와! 멋있다. 어? 와. 이자. 예. 아. 이자. 와. 이자. 아, 그래. 산길을 헤매다가 멋진 장소를 발견한 거군, 저 꼬맹이가. 근데 이거 말이지, 멋진 장소를 찾다가 호랑이 무리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잖아? 호랑이는 무리지어 다니지 않아, 바보. 말이 그렇단 거지. 뭐라고 할까, 내가 어렸을 땐 매년 할아버지께서 별을 보여주러 데려가셨는데. 그래? 우리가 살던 도시 근교에 좋은 언덕이 있었어. 매년 그곳이었지. 동이 틀 때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별을 보곤 했었지. 뭐 별을 본 건 보통 나지만 할아버지께선 만원경을 들고 오셨고. 그렇겠지. 근데 그 뭐냐, 엄마는 내가 밤늦게까지 안 자는 걸 싫어했었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우리가 캠핑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셨고 만원경은 차 안에 숨겼었었지. 거기까진 좋은데 아침이 돼서 돌아간 다음에는 문제가 마치 잠을 푹 잔 것처럼 행동해야 됐거든. 결론은 그때부터 내 카페인 중독이 시작됐단 이야기지. 엉망이네. 그러네. 그런데 안타까운 이야기야.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을 잃어버리고 떠올릴 수 없다니. 이렇듯 아름다운 기억이 얼마나 더 많을지 혹시 알아? 자, 말 나온 김에 매 순간을 그 순간으로 즐기자고, 어?
아, 그래. 어? 뭐지? 분명히 호랑이 가족이 여기 살고 있을 거라고 내가 말했었던가? 무슨 소리가 났다고? 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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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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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가지마! 가지마! 난 존이라고 해! 넌 이름이 뭐니? 어? 어? 거기 내 자리야. 뭐? 자리? 미안. 여길 전부 내 땅으로 할 생각은 없으니까. 어, 그렇지. 어, 같이 볼래? 별 보러 온 거야? 너도 그러니? 그래서 두 아이가 같이 별을 보게 됐죠. 둘만의 장소에서. 아, 이거 봐라. 센스 있게 일러스트 처리했죠. 레이캠닝 모아요. 봐. 멋있지? 하늘에는 저런 빛이 정말로 많다는 거 알았어? 어. 그래? 나도 알았어. 여기가 네 자리라고 했지? 응? 축제 동안만. 사람들 모인 곳은 별로 안 좋아해? 나도 안 좋아하지만. 저기, 아직 네 이름 안 알려줬는데. 말 안 할 거야. 모두들 내 이름 놀리는 걸. 왜? 내 이름 들으면 씻고 싶어진대. 뭐 그럼 됐어. 야 그래도 존보단 낫겠지. 봐, 세상 어딜 가도 거의 전부 이름이 존이잖아. 인도에서도? 아마 그럴걸? 그럼 안 돼? 어? 뭐라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면 안 돼? 아니 뭐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모두 이름이 똑같으면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난 괜찮아. 한 번 정도라면 모두가 같은 이름을 가지는 것도 저 하늘의 별빛 같은 거야. 여기서 보다 보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아름다움이 덜하진 않잖아? 그렇지. 왜 하늘에는 저렇게 별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우리 아빠는 저게 엄청나게 큰 가스덩어리가 타고 있는 거랬어. 아, 그건 적당히 말을 만든 걸 거야. 왜 아빠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자, 생각해봐. 그건 어른들의 말이잖아. 어른들은 항상 적당히 말을 만든다고. 산타 할아버지, 뭐 부활줄 토끼, 캥거루, 뭐 그런 것들. 너 별로 부활줄 토끼를 그려본 적 있니? 저 별? 별자리처럼? 글쎄 다른 건 해봤지만 토끼는 한 번도 안 해봤네. 한번 해볼래? 그래, 제일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들자. 누가 먼저 만들어내는지 내기야. 자, 셋 세면 시작이다. 셋, 둘, 하나, 됐어. 뭐? 어디? 난 아직 접지도 않았는데.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 어디? 크게 봐봐봐.
다른 것보다 훨씬 커. 모르겠는데.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찾았다. 찾았어. 뭐가 보이는지 말해줄래? 저기! 저거 맞지? 큰 귀 두 개도 있고 저쪽에 머리도 있어. 또? 그리고 저기가 다리 두 개고. 응, 그래. 또? 그리고 저 달. 다리 통통한 게 토끼 배야. 헤헤, 귀엽다. 저렇게 보이는 거죠? 방금 살짝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그럼 넌 저게 사실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 별들 말이야. 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만 그 항상 저건 등대라고 생각했어. 수십억 개의 등대들이 하늘 저편에 있는 거야. 아, 등대? 나도 등대 되게 좋아해. 난 그거 없으면 밥 안 먹어. 엄마한테 맨날 해달라고 그래. 너도 등대 좋아하는구나. 어쨌든 거기 되게 시끌시끌하겠다, 야. 아니야. 아닌가? 거기서도 등대들을 다 볼 수 있어.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고 싶어해. 하지만 할 수가 없어. 너무 멀어서 서로 말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빛을 멀리 보내는 것뿐이야. 그게 저 별들이야. 다른 등대들에게 빛을 보내고 나한테도 보내. 너한텐 왜? 왜냐면 언젠간 저 등대들이랑 나는 친구가 될 거니까.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어? 아, 이거 내가 두더지악기 해서 탄 거야. 너도 해봤니? 두더지악기? 어, 그치만 난 너무 둔해서. 상은 뭘 받았어? 난 그냥 뭔가 솔직히 뭔진 잘 모르겠어. 이자 이거 봐. 이상하게 생겼어. 이상하게 생긴 오리 아니면 비버거나. 만져봐도 돼? 저 오리너구리 제가 계속 앞으로 평생 가지고 다니는 오리너구리, 그 오리너구리죠? 어렸을 때 바로 자기 남편이 준 거였었어. 그죠? 어렸을 때 준 거를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지. 이상하게 생겼네. 나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조니? 조니? 어디니 조니? 밥 먹어야지. 엄마야! 에이. 자, 여기. 그거? 그냥 가져. 네 거야. 내 거? 그래. 난 뭐 다른 거 탈 수 있으니까.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난 두더지잡기 1인자야. 되게 최고라고. 내년에도 여기 올 거야? 너도 올 거니? 응, 나도 올 거야. 같은 곳, 같은 때? 그래. 근데 까먹거나 여길 못 찾으면 어떡해? 그럼 달에서 만나면 되잖아, 바보야. 토끼 배꼽에서 만나기. 조니, 어딨니 조니? 가요. 아참, 가방 깜빡했네. 너 둔하다고 했지? 그거 도움 될 거야. 아, 그래서 저 가방도 계속 가지고 다니는구나. 그리고 뭔가 장소를 잃어먹으면 달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달로 가고 싶어 했던 거고. 그죠. 정말로 헤어진다면 잠깐, 혹시 이게 다음 이야기를 모른다고 하지 말아줘. 이건 꽤나 감명 깊은 어린 시절 꿈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네.
어떤 여자애가 나타나서 이걸 눈물바다인 드라마로 바꿀 거라고 알아챘어야 됐는데 이제 조니를 달로 보내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아. 잠깐만, 진짜로 할 생각은 아니겠지? 진짜야? 이건 우리 일이야, 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잠깐 에바, 무슨... 잠깐만! 무슨 짓이야? 에바! 안 돼. 둘을 떼어놓으려고... 둘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죠? 만나지 못하게.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에바! 어딨어, 에바! 에바, 에바 하지 말라고! 달을 입수했다. 모두 네 잘못이야, 리버. 네가 그런 약속만 안 했어도 달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텐데. 너 때문에 하는 거라고, 인공생성 바보야. 멍청이. 그죠? 놀자 마크님 고맙습니다. 팬그로 같은 거 드리고요. 에바? 에바, 어디 가는 거야? 돌아서! 에바! 에바 하지마! 닐! 네가 뭘 하라는지 알고 있어. 그건 나도 알아. 그렇죠?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너도 알고 있는 건 나 물론 나도 알고 있어! 닐! 우리 계약은 조니를 달로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조니가 그러고 싶어지는 거고. 하지만 그 수단이 리버형을 없애는 거라면 그게 무슨 의미야? 애시당초 조니가 달로 가고 싶어하는 것도 전부 다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잖아. 알아.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구속된 계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그 빌어먹을 놈의 계약! 난 조니를 더 안타깝게 하려고 일을 맡은 게 아니라고, 에바. 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 망할 영감이 행복하게 죽게 하고 싶어서 이 일을 맡은 거라고. 나도야. 나도 이 일은 마음에 들어.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구속된 걸 정면으로 어기면 법정에 불려가야 돼. 우린 변호하겠지. 조니는 달에 가지 않는 편이 더 행복한 거라고 말이야. 조니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의 다른 삶에서도 충분히 행복해할 거야, 닐. 우린 신이 아니잖아? 우리 일은 조니가 계약한 내용이라고.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요, 저 여자 같은 경우는 조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조니를 달로 보내야만 돼요. 그러려면 둘이 서로 기억을 못하는 상태라면은 달에 가고 싶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버를 없애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달에 가지 않는 게 행복하고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기억을 조작해서 여자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아예 못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조니의 기억 속에서 여자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죠. 여자 말이 맞는지 남자 말이 맞는지는 우린 모르는 거죠. 다만 우린 그가 바라는 게 정말로 뭔지 그보다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거지. 닐, 난 리버를 믿기 때문에 없애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그 지금 말하는 위험 감수가 도대체 뭐야. 리버를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모든 걸 성공시킬 거야. 모든 걸 어떻게 성공시키려고? 시간이 얼마 없어. 날 믿어줘. 날 등대 위에서 밀어버린 사람을 믿으라고? 젠장할. 그가 위험해. 기억이. 너 방금 기억이 변하고 있어.